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저는 천태혁 목사입니다. 사실 너무 직업이 많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마스 에디슨, 윈스턴 처칠, 알버트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혹시 맞히실 수 있는데? 남자. 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분. 네. 하나님의 자녀. 오, 대박이에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 어떤 비결이 어떤 걸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맞추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난독증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글자가 흔들려가지고 책을 못 읽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세계적인 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누구나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 세계적인 교육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이론은 정말 세계적인 이론입니다. 어떤 이론이냐면 다중지능 이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말이죠. 자, 옆 사람 잠깐 얼굴 보시겠습니까? 네. 네,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wonderfu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 성경은 신묘막측, 신묘망측 아닙니다. 네,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묘막측은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가 없도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면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애들은 가 이거죠. 어른들 지금 계시는데 애들은 가. 좀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야, 조용히 해. 지금 예배 중인 거 몰라?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네.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이때에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셨냐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게 say no가 아닙니다.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이 왼수, 아이고 진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맨날 쓰잘데기 없는 게임만 하고 앉아있어. 말도 징하게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이들은요 도화지하고 똑같습니다. 그 도화지에다가 뭘 그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네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보니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너무 먼 옛날 굉장히 오래전에 노래를 썼잖아요. 제가 1993년도에 이 노래를 썼는데 아직도 불리고 있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 먼 옛날 이 노래를 썼잖아요. 혹시 이 찬양 다 아시는 거죠? 네. 근데 이 노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부른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거의 못 믿는 눈치인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럴 땐 뭐 탄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쪽에 그 태국의 꼭대기 마을 치앙마이라고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외진 곳에 갔는데요. 태국 청년들이 이 노래를 저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한국말로. 진짜 깜놀이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노래에서 뭐라 그래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대. 그 다음에 이 세상 더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에구 이 원수 이놈의 원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녀 남편 아내로 대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부터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약속 하나 할까요? 오늘부터 우리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하루에 두 번 이상 꼭 하겠습니다. 안아주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저는 약간 심각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현실 자각.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민. 청소년들 어떤 고민하고 살까요? 여러분 혹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신데요. 우리 아이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대학 진학.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나의 꿈이 뭘까? 혹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무엇을 잘할까? 그 다음에 자신감도 없고 성적 문제, 친구 문제. 그리고 돈 버는 직업. 아이들이 정말 이 돈의 거의 노예 수준이라는 거 아세요? 아이들의 꿈에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의 꿈이 바로 돈 버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한 번은 모 고등학교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 이게 문제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각 반의 가장 골치 덩어리로 역임받는 아이들만 한 반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위탁 교육을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스쿨 임팩트라는 단체인데요. 위탁 교육을 해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아이들에게 정말 소망, 꿈, 비전, 진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적어봐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꿈을 적었습니다. 나의 꿈은 마약 딜러가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시죠? 그죠? 저도 놀랐습니다. 마약 딜러가 꿈이래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너 이런 무슨 마약 딜러가 꿈이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죠? 돈 많이 벌잖아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회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아이들이 이 꿈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의 가치, 생각, 지배하는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뭐랄까요? 이 아이들은 나중에 그냥 공기업 들어가는 거 철밥통이니까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그보다 더 높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창조주 위에 건물주, 아이들은 건물주의 목을 맵니다. 따박따박 매달마다 돈이 들어오니까요. 자, 그렇게 오늘날 아이들이 그렇게 돈에 목을 메고 산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 대학에 들어오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진학한 전공이 내 적성에 맞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로, 취직, 결혼, 뭐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아직 어린데 내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관악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특별히 이생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생에서 망했네. 참, 아이들이 꽃돼지도 아닌데 등급을 매겨요. 여러분, 고등학생들 다 등급 매기죠? 네, 몇 등급. 애들이 무슨 꽃돼지인가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청소년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집 나간 청소년들이 20만 명이라는 거 아세요? 심각합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학교에서 만난 교회 다니는 학생들 자신감 없습니다. 전국의 49%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20명 중 16에서 18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함에 바로. 엘빈 토플러가 한국 학생과의 대담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교육의 방향성인데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 있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목을 메고 하루에 15시간 이상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법의 그 대가로 불리는 조벽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진짜 이상한 나라다. 진짜 중요한 것은 창의성, 전문성, 인성인데 우리는 그냥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준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험 때 되면 교회도 못 나오게 합니다. 안타깝죠. 이분이 인재혁명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같이 공부하면 짐승같이 된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목적 없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알기 전에 그냥 공부해라, 무조건 대학 간 다음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공감이 되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짐승같이 되는 것일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삶의 목적, 목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결단코 온전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 다 있으시죠?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저는 천태혁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계속 태혁아 태혁아 계속 불러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부모님이 내가 누군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안 가르치는 거죠. 안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안 가르치는 거죠. 정보만 주고 살아야 되는 방향성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자기의 삶의 능력이 안 되니까 말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떠나지 말며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인생에는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시작,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는 풀어낼 방법이나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무지 방황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출을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 번 가출을 했고요. 중학교 때 가출을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1진, 저는 2진. 근데요, 방황의 끝자락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는데 방황의 끝자락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퇴, 27살에 고등학교 졸업.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이후로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지금도 공부합니다. 지금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 나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캄보디아, 인도, 홍콩, 전 세계 수많은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요, 놀라운 인생으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하고 위대한 말을 하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족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